후반부 가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코드와 똑같은 리듬 형태가 반복되다가 이 부분이 약간 느려지는 부분이 있죠.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가요. 좀 잔잔하게. 그전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. 바람 불면 저 불안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네, 이 부분 이제 아르페지오 들어간 이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. Bm11인데 하이 포지션에서 똑같이 잡지 않고요. 왜냐면은 그 뒤에 C샵마이너 플러스 5나 D애드9 같은 경우가 이쪽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Bm11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. 어떻게 잡냐면 자 우선 5번 줄 검지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플랫 중지로 그 아래 3번 줄에 2번 플랫 그 다음에 약지 같은 경우로 2번 줄에 3번 플랫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5, 3, 2, 1 5, 3, 2, 1 5, 3, 2, 1 따라라라라라 그 다음에는 C샵마이너 플러스 5 같은 경우는 5, 5번 줄, 4번 플랫 잡으시고, 3번 줄, 2번 플랫 잡으시고, 5, 3, 2, 1이에요, 똑같이. 5, 5, 3, 2, 1. 아, 제가 음을 따라서 좀 말하게 됐는데, 어쨌든, 5, 3, 2, 1. 박자는, 들리는 대로 익히시면 돼요. 5, 3, 2, 1. 딴, 따단, 딴. 그 다음에 D, add 9 같은 경우는, 우리가 D 알고 있는 D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떼주면 돼요. 이 뻐큐 손가락 있죠. 죄송합니다. 자, 4, 3, 2, 1이에요. 그 다음에 E7 서스포 있죠? 맞군요, 좋아요. 이 부분에서 좋아요 들어갈 때 E7 서스포로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 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E7으로 끊어주면 되죠. 네, 딱 잡아주면 되죠. 친 다음에 E7을 친 다음에 바로 전체적으로 손을 덮어서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